자, 병우 씨. 저희가 아까 장애물 개척 전차를 탄 다음에 네. 우리 이제 웬만해서는 흥분도 안 할 거야. 네. 라고 이렇게 좀 자극을 했더니 뒤에 엄청난 괴물을 그러니까요. 들고 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앞에 이 포신 보이나요? 전 세계에서 진짜 최고 수준의 지능형 전차, 3.5세대 전차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자랑 K2 흑표 전차입니다. K2 흑표 전차의 제 자리는 전투 위치. 그러면 이번에도 예. 이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K2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장애물 개척전차 전문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예, 투잡 뜨고 있습니다. 투잡 뜨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K2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계차 같은 경우에는 K1A1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예, 예. 얘는 약간 플랫폼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신규 모델인 거죠. 맞습니다. 120mm 55 구경장의 활강포를 네. 갖고 있고요. 뒤에 후방에 산을 적재할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전차와 다르게 이 전차에는 승무원이 전차장, 포수, 조종수 3명만 탑승을 하고 탄약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 견인포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장전된다라는 게 너무 감동적인데요. 아, 한 발 넣고 또 장전하고 네, 이렇게 썼나요? 막, 막 땡기고 막 아주 한 열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네. 이 차는 딱 3명만 있어도 된다는 게 진짜 놀라운 주력 전차다 보니까 네.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네. 질문을 할 수 있고 응답을 할 수 있는 치아식별 장비가 지금 포신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질문을 한다는 게 정말 가서 똑똑 적군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뭔가 그런 어떤 주파수나 뭐 이런 거를 쏴서 예, 반응을 보는 건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전차에 예. 비해서 포신이 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포신 길이는 이제 구경장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지금 55 구경장이 명중률이나 사거리를 중대할 장포신입니다. 이게 타겟을 자동 고정을 딱 해놓으면은 네.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네. 포신은 그 목표 지점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아, 그러면 주행 중에도 움직이고 있는 타겟을 알아서 이렇게 계속 고정해가지고 유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고정되어 있는 타겟 네. 아니면 움직이는 타겟 네. 둘 다 사격이 가능하고 차가 움직이면서도 네. 예 그리고 상대방도 움직이는 차량은 조준해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이 뭐 차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마력 엔진입니까? 기동성이나 전체 중량을 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15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 야, 그 성능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진짜? 장애물 개척전차보다 더 강력한 이런 파워트레인이 들어있는데 이 차는 그러면 성능이나 속도나 이런 것도 더 빠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량도 더 많이 나가고요. 최고 속도가 한 70km 정도로 그 개척전차보다 빠릅니다. 예. 그리고 개척전차와 다르게 이 노들 6개가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암 내장형 유기압 편수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 하나하나가 별도의 개별 동작을 합니다. 유압과 기압을 다 이용해서 이 우리 자동차를 치면 서스펜션이죠. 현가 장치를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렇게 된 상태에서 포신까지 낮추면 진짜 밑에 있는 적까지 쏠 수 있는 거네요. 차체를 낮추는 거는 내복이나 그런 이유고요. 차체를 높이는 거는 지형이 안반 지형 같은데 돌 같은 게 많으면 바닥에 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체를 좀 높이는 거고. 와, 자, 이 기능은 언제 쓰는 건가요? 옆쪽으로 체킹하는 요 기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산악 지형 옆으로 갈 때. 정사. 네. 그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예. 사면로 통과할 때 안정화 장치거든요. 이 차가 수영을 잘 하나요? 잠영을 잘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차가. 그렇죠? 예. 완전히 다 잠길 정도로 그냥 예. 수심으로 들어가서 이동을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차가 완전히 잠기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것도 탐지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엔진을 가동하기엔 공기도 필요하고 이제 스노클이라는 전용 이제 장비를 탑재를 하거든요. 그 장비를 탑재하고 나면은 차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물속 안으로 들어가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처럼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환갑이 엄청 예. 아까 그 아까보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훨씬 그쵸?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얘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측면에 지금 네. 볼트가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다른 장갑이란 장갑을 덧붙입니다. 그거는 화학 재질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납품이 돼서 아... 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연막탄이죠? 맞습니다. 이제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연막탄이고요. 지금 뒤로 조금만 와보시겠습니까? 저기 포탑 위에 이쪽 좀 뒤로 아, 오셔야 보이십니다. 네네네. 위협이 있는 상황인지 네. 그걸 판단을 해서 제가 360도 회전을 해가면서 예, 아... 연막탄을 발사한 거. 아... 혹시 지금 해치를 한번 닫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해치 한번. 아, 예, 예.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밀착이 되는 거네요. 와, 저 거울로 제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와이퍼가 지금 뭐 한 4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지만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망경이 3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와. 아, 저게 지금 적외선 탐지기래요. 그래갖고 야간에는 이제 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야, 그러면 야간에 앞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메인 주포. 주포? 예, 아, 주포고요. 요거는 예. 기관총. 기관총, 아, 예. 예, 맞습니다. 여근은 뭐예요? 네, 이거는 지금 포의 정렬을 맞추는. 예. 아, 망원경 같은 거군요. 예. 아, 저기 포신의 끝부분에도 예, 우리 소총 끝에 가늠쇠 같이 뭐가 달려있네요. 지금 보면은 밟을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만 밟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른쪽이 전차장. 네, 예, 전차장. 예, 왼쪽이 이제 포수석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조종수는 카메라를 보고 이제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차장과 포수는 적과의 교전을 할 수 있게끔 전차장용 조종경, 포수용 조종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포수가 이제 주포하고 앞에 보셨던 저 기관총을 관장을 하고요. 예. 이제 아. 요거는 이제 전차장용 기관총이 여기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기까지 굉장히 먼데 예. 여기 있는 핸들로 원격으로 조절을 하는 건가요? 저 부분은 이제 이 포탑과 같이 회전을 해가지고 아. 안에 이제 기관총이 꽂혀져 있고요. 예. 예. 포수석에서 그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누르면 쏘는 것처럼 네. 비행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포신 조절 같은 것도 여기서 그냥 다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저 지금 보셨던 저 핸들을 가지고 예. 돌리면은 포탑이 회전을 합니다. 아. 예. 이 주포는 네. 포탑에 달려가지고 상하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 방향을 위해서는 이쪽에서 포탑을 다 회전을 시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게 다 각각 그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작전을 할 예. 때. 3인 일체가 돼가지고 운영을 해야 최적의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거리, 증가, 감소, 뭐 고정, 해제, 예. 주포 고정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포수석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와, 대단한데요? 이게 이 포신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꾸 기자 기미를 캐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꾸 이게 곤란해하시는데 다음부터 저희 여기 못 옵니다. 그냥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한다. 한번 돌려달라고 하고 저희가 네. 속으로 시간을 재보죠.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이나 에어컨 히터가 에어컨이 된다. 있다고요? 그럼? 어. 이야, 이거 옛날 군대용으로 때깔인데 1500마력 정도 되는 파워팩이면 사실 발산하는 열기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라서 봐도 뭔가 그 뭔가 열기를 위한? 빼는 어떤 토출구가 열려있는 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차량 후방으로 네. 예, 뺄 수 있게끔 해놨고요. 라디에이터가 지금 윗부분에 탑재되어 있고 네. 그 라디에이터를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빨아들여가지고 차량 후방으로 내보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열려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물로 식히는 겁니다.
아, 아 그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이용해서 냉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야, 막 뭐가 움직이고 있어 안에서. 자, 저는 K2 흑표 전차에 제 자리는 전투 위치. 1500마력짜리 파워팩을 달고 있는 K2 전차입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훨씬 이 엔진 사운드가 좀 큰 편이고요.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큰 대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와, 움직입니다. 출발했어요. 우와. 지금 앞뒤로 기층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부분은 거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어서 60%입니다 지금. 우와. 네,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누우면은 밑으로 떨어진다. 100% 밑으로 그러니까, 떨어진다.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난데 하나도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그런데 이게 뒤로 내려가는 것도. 아, 자 한번 이제 뒤로 내려가 보시죠. 뒤로요? 네. 이거 뒤로 내려가라고요? 아, 못해요. 아까 K2는 뒤로 내려갔잖아요. 아 근데 그 정말 그 아까 얘기한 유기압 서텐션의 성능이 정말 좋은 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거의 앞쪽에 그 캐터필러가 허공에 떠 있다가 네. 강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안에서 느껴지는 충격은 그냥 맞아요. 소파 위에 이렇게 앉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 진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보셨어요? 이거는 미쳤어요. 정말 탱크 길이 딱 두 대만에 멈춥니다. 그냥 끝! 이러다가 멈추더라고요. 뭔가 캐터필러가 미끄러지는 짐은 거의 없이 그냥 맞아요. 꽉 물고 그냥 콱! 와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이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저희가 정확한 무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 덩치를 이 거리에 멈출 수가 있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속 70km까지 달리는 것도 놀라운데 네. 제 걸음으로 20걸음도 안 돼서 멈춰버렸어요. 거의 뭐 승용차랑 비슷하게 멈춘 것 같은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성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제동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겁나 빠른 능력, 겁나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겁나라니요. 무섭잖아요. 겁나게 빠른. 네. 네. 아 그러니까요. 뭐 물속도 갈 수 있고 이런 언덕도 말도 안 되는데 다 뚫고 올라갈 수 있고 이동하면서 포신을 돌려서 계속 타겟을 유지한 채로 네. 그냥 요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맞아요. 진짜 병희 씨가 아까 농담으로 네. 제입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아니 사실은 돈만 있으면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아 진짜 제입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세계 탑티어급으로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국방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네. 타보니까 정말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요즘 K-POP 묿만이 아니라 K가 붙은 한류. 한국을, 예, 한류가 네. 엄청난데 이런 전차 역시도 이름도부터가 K2입니다. 그러니까요. 세계에 진짜 많은 곳에 수출돼서 대한민국의 위엄을 뽐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좀 사실 쉽지 않은 기회를 또 흔쾌히 제공해 주신 그 현대 로템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감사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병희 선수를 꼭 모시고 온 이유가 이 다음 차에 있습니다. 아, 그 차 보러 한번 가시죠. 어 가시죠. 네. 아니 운전이 정말 쉬운데요? 이게 난생 처음 운전해보는 차인데 그냥 집에 있는 차 타고 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